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간밤 증시도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2,500선 위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건좀 네.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아주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 흐름을 보면 계속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저께 뭐0.4%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뭐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 흐름은 다르죠. 좀 코스닥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무너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이 좀 부족해진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약간의 이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있었고, 어떻게 테슬라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림이 나왔었다고 보고 있는데, 또 가만히 본다라면 미국 증시도 어제 하락을 한건 맞습니다마는 쭉쭉쭉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막판에 좀 흔들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하락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보통 테슬라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테슬라가 한 어저께 9% 정도가 하락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 다른 종목이 같이 막 흔들리면서 한 2%, 3% 하락을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악재는 개별 종목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위험이 그렇게 큰건 아니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다다음 주죠. 실거래일로 치면 이제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지나게 되면 FOMC 금리,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들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인지, 그리고 SVB 사태가 발생한지 이제 한달반 정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금융 관련돼서의 리스크가 좀 끝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도 현재와 같은 모습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쁜 수급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4월 말,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아주 뭐확 엄청 높이자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뭐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21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제가 좀 동그라미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작년 8, 9월 달이라든지, 지난 11월 달, 그리고 이번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면은 21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졌을 때 그걸 맞추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면 어쩌면은 뭐한 2,500포인트에서 한 2,580포인트 혹은 70포인트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 2주 정도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그러면 좀 종목별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을 거예요. 뭐 650포인트대에서 900포인트대까지 거의 뭐이 주가 지수가 4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준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21선까지의 어떤 조정 가능성, 그리고 약간 2차 전지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 850포인트 때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버텨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중소형주, 특히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신 전략이 오늘 같은 경우 혹은 다음 주 월, 주 초에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코스피는 여전히 2,500선 위에서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2,500을 크게 깨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2,500을 크게 깬다라면 저는 현금 비중을 확 엄청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2,500포인트? 글쎄요, 한 2,520포인트 정도가 지켜지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2500선 위에서 코스닥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코스닥은 약간의 조정 850선까지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함께 해주셨고요. 사실 이런 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장인데 정책주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방산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 측에서 탑픽 종목으로 좀 방산주를 꼽기도 하고 또 굿모닝 세븐에 출연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방산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의견을 거의 한 달 전부터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온 게 방산주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국제 정세는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방위비 지출이 작년에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이게 올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신규 수준은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품들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우리는 매년 한미 연합훈련을 같이 하거든요. 한미 혹은 한미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찌되었든 많은 나라가 미국산 무기에 최첨단 제품은 미국산 무기에 의존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무기는 미국산에 미국 제품을 많이 의존을 해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거기에 그 뭐랄까 호환성을 잘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미훈련이라든지 연합훈련 이런 걸로 그것이 확인이 되었고 성능도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굳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배척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무기를 뭐 일부 공급받았던 러시아라든지 혹은 뭐 중국에서 받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상당히 수주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기라는 게 한 번 딱 판매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탄피 이런 거는 한번 판매되면 끝나는 거지만 대전차라든지 혹은 뭐 전투기라든지 이건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당히 그 방산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작년에 한번 크게 나왔었고 좀 조용했지만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아까 제가 뭐 삼성전자에 좀 매수가 집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조용히 최근 한 달 기준으로 3월 20일부터 기준을 본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외국인들이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1,75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단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갑자기 4월 지나서 5월부터 갑자기 순매도로 막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방산주들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한 4만 원대에서 4만 원 초반에서 지금 5만 8천 원대까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길게 본다라면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5만 6만 원 정도, 5만 8천 6만 원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조정을 받고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6만 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6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반기 중으로 한 5월,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근에 보면 어저께도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숨 고르기가 필요하지만 길게 본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하게 3만 1천원, 3만 원대를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가 갈 듯 말 듯 하다가 네. 부품주가 이제 좀 따라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좀 자동차 쪽으로는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부품주는 언제 움직일까요? 저는 이번에 현대차가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고 이게 뭐 글쎄요 뭐 보조금 받다가 지금 제외된 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악재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어저께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전기차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은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그룹사 중에서 전 제일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 모멘텀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디자인 전기차의 디자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뭐라 그럴까요? 기술력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브랜드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 거라면 중국산 배터리 안 쓰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EV9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중국 미국에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바라본다라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품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대형 브랜드, 많은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부품이 안정성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그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본다라면 오히려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전기차 부품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 후반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화신이라든지 뭐 SL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뭐 조정 시에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중국 소비주이거든요. 네. 어제 저희 굿모닝 세븐에서 이 코너 연달아서 모든 분들이 중국 네. 소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네.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참 이게 잘 갔죠. 최근 한 1, 2주 흐름을 보면 저도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도 중국 소비주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들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좀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죠. 어저께 이제 중국 대사관 쪽에서 우리나라가 대만 해협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이게 어찌되었든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 관련돼서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왜 그런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중국 소비주들이 대거 급락세가 나왔어요.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진짜 그 화요일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좋게 나온 게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좋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그것이 한 번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투자 심리를 이 주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악재일까? 이거는 좀 제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 뭐 좀 단기적인 악재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적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거는 이쪽 시장은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흥국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원택이라든지 클래시스 뭐 어저께 덴티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완전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주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2차 전지 쪽은 약간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의견 듣고 왔고 그럼 지금까지 방산주 짚었고요. 부품주 짚었고 중국 소비주 짚었는데 이 업종 가운데선 어떤 업종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전기차 부품주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은 이제 종목별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개 다 긍정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품주를 더 좀 짚어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